저희 다음 진단도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하이브요. 하이브, 얼마에 사셨어요? 20만 5천 원. 20만 5천 원. 그리고 비중 예, 어떻게 되세요? 10%. 오늘 사셨어요? 예. 아, 오늘 이 종목 왜 사셨어요? 뭐, 그냥 그전부터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오늘 사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전망이 궁금해요. 전망. 예. 시청자님이 뭐 정해두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아, 목표가 뭐 이런 게 그런 건 있으세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하이브도 사실은 오늘 좀꽤 밀렸고요. 시청자님은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신 거죠? 뭐 그렇진 네. 않아요. 떨어지면은 더 살려고는 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모로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 두루두루 좀 볼게요. 예. 예,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한 번에 이 종목을 덥석 잡은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좀 관심을 두고 보셨대요. 이 종목도 근래 좀 주가 움직임 별로 안 좋았고요. 오늘 꽤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 오늘 잡으셔가지고, 지금 뭐, 아주 약간의 손실 구간이니까 거의 원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오늘 종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청자님 잘 사신 건가요? 예, 뭐잘 사셨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주가 떨어질 때 실제로 네. 좋은 종목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요즘 엔터 관련 종목들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그쵸. 하이브는 그나마 그래도 좀 오늘 주가가 좀 떨어져서 약간 좀 추세 자체가 약간 좀 깨진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아니라 YG 엔터 같은 경우도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블랙핑크와 재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8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4만 4천 원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YG 같은 경우 그렇죠. 8만 원에서 지금 거의 반토막 떨어졌어요. 기간적으로 따지면 작년 10월 달에 YG가 8만 원이었는데 지금 4만 4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박진영 씨가 주식 많이 떨어졌다고 주식 샀죠. 샀다는 얘기가 YG도 나오는데, 샀죠. 예, 잠깐 반짝이다가 이 종목도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 언제 주가? 작년도 4월달 주가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엔터 관련 종목들이 뭐 펀드멘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에서 약간 실적에 어느 정도 피크아웃 얘기가 일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한류 관련해서 해외 쪽에서 여전히 인기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시장의 쏠림 자체가 다른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엔터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하이브는 뭐 대표적인 회사니까 가장 먼저 움직임이 좀 전개되겠죠. 오늘 차트 자체가 음봉으로 좀 나와서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마치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오늘 10% 정도 담으신 것 같아요. 주가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면서 좀 고민돼 있어서 아마 그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추가 매수도 좀 되는 쪽입니다. 일단 충분히 하이브 자체는 밸류로 따지면 JYP가 제가 보기엔 가장 싸고요. 싼 수준이고 엔터 관련 종목 중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는 여러 가지 그래도 가장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저점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려오면 아마 19만 원 정도 19만 원, 3천 원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만 원 정도. 이 가격이 딱 저점이에요. 작년도 4월 달에 올라왔던 가격들. 그러니까 대부분 앞서 JYP 같은 경우도 작년 4월 달 수준까지 좀 내려왔고 만약에 종목이 최악이면 내려온다 한다면 18만 9천 원, 19만 원이거든요. 이 시점에 내려온다 한다면 10% 정도는 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일단 기술적인 반등 목표 자체는 24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좀 반등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반기 정도 가서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좀 되면 이들 관련 종목들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28만 원 이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충분히 추가 매수 관점에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잘 사신 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더 빠져서 직전 저점 부근까지 가면은 추가 매수 가능하고 아닐 경우에 빠른 시기 반등은 24만 원. 그리고 기업 가치상으로 봤을 때는 한 28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예, 대응해 됐어요.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 종목을 하이브로 저희가 진단을 해 드렸습니다.